같은 데 가면 애기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주는 그 의자 같은 거 뭐라고 하더라? 부스터 시. 아, 부스터. 아, 맞다. 부스터. 부스터 해주는 거야. 부스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올려주는 거. 부스터 시인데, 애기 의자를 갖다 달라 그러면, 하이체어랑 부스터 시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이체어는 이미 다리가 길어가지고, 위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하이체어인데. 나 그건 줄 알았는데, 부스터 시스. 부스터 시스는 아예 그냥, 영화극장 가면은 애들은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 안 앞에. 그러니까 부스터 시스 있어. 그래서 스펀지가 생겼어, 그냥. 그거 방석 같이 생겼어, 높은 방석. 그걸 부스터 시시라고 해. 그걸 놓고 그 위에 앉는 거야. 툴을 쓰면 제가 옛날에 약간 미래 같은 느낌이 약간, 있다? 네, 네, 이랬죠. 네, 네. ING는 반대예요. 약간 과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뭔가 의미 변경이 가능한 애가 이제 remember, forget 이런 애들이 있어요. regret, 후회하다 이런 게 있는데 우선 forget부터 해보면 네. 나는 그 불을 껐던 거를 까먹었어. 껐던 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거실 불 껐나? 안 껐나? 아,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껐던 거를 내가 까먹은 것 같네? 해놓은 걸 까먹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미 해놓은 거를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럴 땐 ING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I forgot이에요? I forgot. I forgot turning off the light. 그치. I forgot turning off the light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엄마가 불, 자기 전에 불 끄라 그랬지. 아유 내가 불 꺼야 되는데 불 끌 거를 잊어버렸네? 불을 꺼야 하는 걸, 즉 앞으로 꺼야 하는 걸 잊어버렸네 할 때는 툴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벌써 내가 불 끄고 왔어. 엄마 불 안 껐지? 아이 그래 내가 불 끄는 거 잊어버렸다. 불 껐다며. 내가 불 끄고 왔어. 근데 이제 엄마 야 내가 불 끄는 걸 잊어버렸다. 엄마는 불 끈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껐잖아요. 엄마는 끈 적이 없다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던 건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아이엔 친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는 끈 적이 없어. 없는데, 그래서 끌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던 그치.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I forgot to.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이 되는 건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Remember도 똑같아요. 내가 했던 걸 기억하면 ing. 내가 해야 되는 걸 기억하면 to.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고 영어로. 가라지. 가라지잖아요. 나는 내가 아까 차고문 닫아놨던 거 기억해. I remember. Remember closing the garage door. 그래서 I remember closing the garage door 하면 나 아까 전에 닫았는데 나 닫은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거죠. 근데 야, 너 뭐 하는 거 안 잊어버렸지? 너 차고문 닫는 거 안 잊어버렸지? 내가 차고문 닫을 거 앞으로. 닫을 거 기억하고 있어. 네 말 기억하고 있어. 이런 느낌일 때는 I remember to close the garage door. 그치. I remember to close the garage do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Regret. Regret.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ING를 쓰면 과거에 이미 했던 걸 후회하는 거고. 그런데 to를 쓰면 앞으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란 뜻이 돼요. 뭐라고요? 유감이다란 뜻이 돼요.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안 일어난 거네. 지금 안 일어났네요? 그치. 앞으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어쩌지? 이런 느낌이 to야. 예를 들어서 뭘 할 거냐면은 문자치다. Text. You. You. 그러면 나는 늦은 밤에 너한테 문자 쳤던 거 엄청 후회해. I regret texting you late at night. Late at night. So I regret texting you late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자 쳤던 걸 이미 후회하고 있는 거야. 이미 쳤지. 이미 친 걸. 그런데 문자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너한테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자 치게 돼서 좀 유감인데 치면서 문자 하긴 했네? 맨 앞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늦은 밤에 너한테 문자를 하게 돼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게 되어 유감이다. 미안한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그러면 해보세요. 네, I regret to text you late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 I regret to text you late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y. 시도하는 거. try는 뜻이 완전히 변해요. try to를 쓰면 노력하는 거야. 거.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 애가 들어가는 거야. 네. try ing 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는 거야. 잠긴 나무 상자를 할 거예요. 애가 지금 얘기할 상자는 박스는 아니고요. chest야. chest. 모락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물 상자를 찾았다 할 때 그 보물 상자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 이렇게 보물 보석함 같은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체스트가 잠겨 있는 체스트인 거야. Locked chest. 그러면 난 잠긴 나무 상자를 그냥 한번 열어봤어. 이렇게 하고 싶어. I should I
열어봤어. 오프닝. 추천해 오프닝. Locked chest. 응. Locked가 투가 없어. 그냥 locked chest야. Locked chest. 잠긴. 그러면 나는 잠긴 나무 상자를 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애를 썼다. 이러려면. 그러면 I try to open locked chest. 그치. I try to open the locked chest. 하면 잠겨진 걸 막 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마지막 하나. Need. 필요한 거? 필요한 건데 얘는 ing도 되고 to도 되는데 뜻도 똑같아. need to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need to를 더 많이 봤지. 왜 그러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의미는 똑같은데 ing를 쓸 때는 주어가 사물이 돼요. 아, 사물일 때? need ing를 써요. 아. 그리고 사람일 때는 need to를 써요. 그래서 need to를 많이 본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보세요. 내가 나는 그 낡은 집을 청소를 해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죠. 내가 청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I need to clean 그 낡은 집. The old house. 그치. I need to clean the old house야. 예를 들어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낡은 집이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잖아. 근데 상황이 똑같지만 주어를 the old house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the old house는 needs 필요해. needs cleaning.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지를 내가 수선해야겠어. 아니면 재봉틀을 해서 좀 박아야겠어. 그러면 I need to sew가 이제 재봉틀을 이렇게 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거든요. Sew my old pants 이렇게 한다면 내 올드 팬츠는 바느질이 필요하다. My old pants needs sewing. Sew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물이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사람이 그걸 하냐, 사물이 그게 필요하냐, 그 차이에 따라 다른데. ING냐, to냐. 그렇게 달라. 그래서 고교까지가 오늘의 다 외워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Hope I'm not interrupting your day. Not at all. Can I help you? I was hoping I could help you. I'm a handyman. Just moved into town looking for work. Oh, sorry, I don't have anything that needs fixing. Sorry, I don't have anything that needs fixing. Sorry, I don't have anything that needs fixing. Rex, I'm curious. Do you ever acknowledge the benefits of living with Bree? Huh? By your own admission, your home is always clean, your clothes are always freshly pressed, sounds like a wonderful cook. Despite her flaws, do you ever remember to say, thank you? Do you ever remember to say, thank you? Do you ever remember to say, thank you?